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잔멸치 볶음을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멸치는 그 냉동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비린내가 좀덜 나더라고요. 그래서 볶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얘는 청양고추예요. 좀 여러 개가 들어가줘서 멸치와 함께 먹으면 식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. 한번 해볼게요. 들기름 크게 한 수저 하고요. 맛술이요. 하나. 맛술 한 3개 넣고요. 멸치가 좀 간간하니까요. 간장은 2개요. 매실액기스 하나 넣어주시고요. 물엿을 크게 2개 넣어주세요. 생강가루 수저끝으로 조금 넣어주시고요.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요. 생수를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. 마늘이 빠졌네요. 마늘은 수저 절반 좀 못되게 넣어주세요. 불을 이렇게 살짝 중불로 해주시고, 청양고추 4개 숨송송 썰어주세요. 그때 불을 이제 세게 하셔서 좀 빨리 볶아내야 돼요. 수분이 빨리 없어졌잖아요. 이럴 때 살짝 불을 또 중불보다 좀더 작게 해주셔요. 마무리로요, 고소하니 참기름을 좀 이렇게 듬뿍 넣어주시고, 깨도 크게 한 수저 넣어주시고요. 빨갛하기를 원하시면 여기다 고추장을 넣어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넣으면 좀 깔끔하니 맛있겠어요.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청양이 들어가서 매콤하니 비린내가 없이 참 맛이 있네요. 저는 이렇게 멸치볶음을 간단하게 무쳐보았어요. 돈 식사는 멸치볶음으로요. 맛있게 하셔서 우리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